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티가 잘 안 났다는 거야. 이 말하는 느낌만 봤을 땐 그지? 그냥 쓱 보면은 말을 이렇게 곧잘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고 남자는 치료 감호소에 수감됐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금도. 7년째. 자,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제작진분들이 이번에 직접 연락을 해봤어. 진짜? 아, 그래.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왔어. 아니, 이게 방송이 되나 이게? 이게 방송이야. 이게 방송이야? 응. 보여줄게. 나도 놀랐어. 아이고. 진실에 가깝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건과 할머니 폭행 사망 사건은 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머리 두통이 심각했습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머리 두통이 심각해서 아스팔트에 드러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지금도 가끔씩 머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치료 감호소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그냥 너무 씁쓸하고 끔찍하지 뭐. 이건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진짜. 근데 나한텐 사실 그냥 핑계로 들려. 물론 아팠을 수 있고 두통이 뭐 나서 드러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인은 저지르고 했던 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분은 아프신 분이었고 일단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때 나 그거 내 마음 아니었고 나 자꾸 망상이랑 환청이 들렸어가지고 그랬어. 지금은 그분들한테 죄송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물 치료가 조금 되신 것 같아. 사실 그동안 이 남자도 여러 번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었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자꾸만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사실 무슨 병이든지 그렇잖아.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치. 치료도 어려워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치. 정신질환이 특히 더 그렇대. 발병 초기에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초기에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쉬쉬하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그렇지.